자, EBS 지문 분석 강의, 자, 수특 11강의 2번 지문이고요. 자, 이건 뭐 약간 소설의 한 장면 같죠? 3인칭 시점에서, 여기 이제 주인공과, 그 다음에 이제 집을 안내해주는 이 두, 이제 이 여성분들을 쭉 보면서, 아, 하는 그런 이야기 한번 가볼게요. Do you like the garden, Miss Danby? 라고, 샬롯이 spoke softly, 좀 부드럽게 얘기를 했고요. 그 다음에 여기는 좀 가볍게 이 정도로 알아둘까요? Her voice 다음에 was, normal than a dry whisper 뭐 이 정도고 구제개념 여기 이제 앞에도 and 정도가 제가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.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구조냐면요. 분사구문이에요. 자 천천히 한번 설명해 볼게요. 우리 분사구문에서 원래 문장에서 접속사 이해가 될 때 접속사 생략하고 주어가 반복되면 주어를 지워주는데 아 her voice 하고 주어가 Charlotte her voice 주어가 서로 다르죠. 그럼 주어는 남겨두고 동사는 두 번 쓸 수 없으니까 ing로 바꿔서 being 하는데 기억나죠? 이 분사구문에서 들어가 있는 being은 생략이 가능하니 결국 her voice no more than a 동사 갑자기 없이 a dry whisper 이렇게 갑자기 눈에 보이는 겁니다. 알겠죠? 그 다음 요 표현도 알아둬야 되겠죠? no more than은 단지 뭐에 지나지 않은 그래서 only 정도의 느낌이니까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사소한 거지만 정확하게 그럼 다시 샬롯이 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.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는 분명히 좀 이렇게 dry whisper, 좀 건조하게 살짝 속삭이는 정도였습니다. 그러나 우리 사라는 등장인물 이렇게 둘이 나오죠. Had no difficulty hearing her. 여기서는 이제 이 샬롯을 얘기하는 거고요. 샬롯의 그 소리를 듣는 것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. Had difficulty, ing, 정해져 있는 표현, ing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는데 노니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. 자, 계속 갈게요. The accent, 여기서 이제 accent는 그 사투리 정도의 억양을 얘기하는 거예요. 그 사투리의 억양이 was more noticeable. 좀 더 이렇게 잘 들렸대요. 주목할 만했대요. 뭐 했던 것보다 it had been 여기서 있는 그 사투리예요. 그 액센트 사투리가 has first been 그랬던 것보다 on the telephone. 텔레폰에서 전화상에서 그랬던 것도 뭘 얘기하는 거예요? 전화상에서 이렇게 뭔가 눈에 띄고 주목할 만했던 것보다 이고 문법적으로 전화에 통화했던 건 더 과거죠. 그래서 여기다가 head pp를 써준 겁니다. 처음 전화상에서 뭔가 이 눈에 사투리 쓰네 했던 거 noticeable 주목할 만했던 것보다 더 좀 눈에 띄고 더 주목했습니다. 이렇게요. Yes, yeah, 그래요. She said with a thin smile. 이제 얇은 미소를 띄고 얘기를 했죠. I like it very much. 마음이 정말 드네요. 샬롯도 이제 소개해주던 샬롯도 좀 smiled appreciatively 좀 이렇게 감사해 하는 듯 그러면서 웃어줬죠. She pulled open the door. 이제 문을 이렇게 당겨가지고 열었고요. And gestured with her hand. 이 샬롯이 자신의 손으로 이렇게 들어오세요 하고 손짓을 한 거죠. Please, won't you come in? 들어오지 않겠어요? 뭐 어려운 거 없고요. The smile instantly vanished. 근데 딱 들어갔더니 갑자기 그래 하고 딱 봤다가 여기서 웃음이 갑자기 사라진 건데 vanish는 사라지답니다. 이런 것들은 혼동어휘도 나와요. vanish는 이 ban이 뭐예요? 금지하다잖아요. 그래서 vanish는 추방하다고요. 이 v가 들어간 vanish는 사라지다. 알겠죠? 갑자기 갑자기 웃음이 왜 사라지지? 뭐가 나쁜 일이 벌어졌나? 아니죠. 너무 멋졌던 거예요. 즉 사라는요. allowed 허락을 했는데요. 샬롯이 to lead the way 이제 길을 좀 안내하는 걸 허락을 했대요. 들어가 봤더니 Once inside, 일단 그 안에서 She was instantly, 그녀는 즉각적으로 drawn, 끌렸는데 To the awful blend of fine decoration 자, 정말 멋진 그런 장식들의 죄송합니다. Awful이었네요. Awful blend, blend 뭔가 예술적인 조화에 완전 이제 이 끌린 거죠. 정말 엄청나다. In this private sector of the house. 이 집의 이 개인 공간에 와 정말 예술적으로 섞어놨다. 그러면서 정말 멋지다 이런 거죠. 갑니다. It was just like the garden. 그래서 이제 마치 그 정원과 같았는데 무슨 정원이냐? 채워진 거죠 정원이. 그래서 filled with simplicity. 단순함과 and color. 이 색상으로. 여기서 이제 이 컬러로 이렇게 쓴 걸로 보아. 우리는 OR이 익숙한데 OUR로 쓰면 영국식 표현입니다. 그랬으니까 영국 사람이라는 걸 또 알 수 있겠네요. 자,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고 much like 훨씬 더 뭐와 같았냐면 the former owner. 그 이전 주인과 좀 비슷하겠다라고 she suspected. 우리 사라가 약간 짐작했습니다. 이 suspect도 의심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뭔가 이러겠구나 하고 이렇게 짐작하다 이런 뜻도 되는 거죠. 자, 그러면서 이 또 얼마나 멋졌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오네요. Each piece of furniture. 자, 이 각각의 그런 이 가구들의 이 각각 한 점, 한 점이 filled its rightful place.
올바른 제대로 된 위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with pride 딱 자존심을 가지고가 직역이고 좀 당당하게 바 이게 위엄 있게 딱 가구가 하나씩 다다다다 이렇게 놓여져 있었나 봐요. 계속 갑니다. The paintings on the wall 자 벽에 있는 그런 그림들이요. Everyone 그 모든 것들이 obviously 분명히 a masterpiece 와우 하나의 걸작인 됐죠? 그러한 이 그림들이 여기가 주어고요. 여기 were each unique 각각이 전부 다 독창적이었습니다. 이렇게요. 사실 여기 everyone obviously a masterpiece도 원래 굳이 분석을 해드리면 여기 and가 있고요. everyone 다음에 여기도 원래는 뭐 이제 과거니까 여기 was 정도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. 근데 또 똑같은 구조예요.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이 걸작이었는데 명품이었는데 이 부분이 접속사 생략되고 주어가 반복되니까 주어가 다르니까 주어는 남겨놓고 동사는 ing로 바꿔서 being인데 being은 또 생략이 되니까 everyone 다음에 갑자기 obviously masterpiece 이렇게 바로 튀어나온 겁니다. 자 전부 다 독특했죠. 마지막 she recognized 그녀가 알아챘는데요. A few celebrated names. 와, 이게 좀 이렇게 유명 인사들의 이름이 거기 다 그려져 이게 채워져 있는 걸 본 거예요. 아니, 뭐 피카소 뭐 이러면서 와 대단한 이런. 근데 그것은 meant 의미했습니다. 접속사 대신 생략됐고요. The collection 거기 있는 수집품이 had grown 점점 거기서 이제 증가되어 온 거구나. 이 grown은 자라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좀 미술품이 잘하진 않잖아요. 그죠? 아, 거기서 점점 늘어왔구나. 오랜 시간에 걸쳐서 뭐 이 정도까지요. 그래서 전반적으로 천천히 번역해 보면 됐었을 그런 지문이고 어떤 문법적인 표현들 중간중간 분사구문 들어간 거 꼼꼼하게 복습하도록 되죠.